벤츠, 새로운 순수 전기 SUV 공개 계획, 업계 주목. 메르세데스 벤츠가 올해 열리는 2016 파리 오토쇼에서 새로운 순수 전기 SUV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카는 메르세데스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메르세데가 2016 파리 모토쇼를 기점으로 전기구동 SUV의 시장 진입을 준비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사진 메르세데스 비전 컨셉. 새로운 전기구동 SUV의 출시년도는 2019년으로 알려졌으며, 만약 출시된다면 테슬라의 모델 X나 아우디, BMW의 전기차와 등과 경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토카는 메르세데스가 SUV를 시작으로 전기구동 럭셔리 세단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현재 메르세데스가 보유한 전기차는 B클래스 일렉트릭 드라이브 한 대 뿐이다. 사진 메르세데스 비전 컨셉. 올해 초 또 다른 소식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는 2021년까지 EVA2라는 새로운 모듈러 EV 플랫폼을 개발할 것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메르세데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플랫폼에는 두 개의 크로스오버 모델과 두 종류의 세단이 포함되며 차량 성능은 AMG 버전의 경우 400km, 일반 모델은 640km 정도의 순수 전기 구동 거리를 지니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벤츠의 마케팅 담당 올러 켈리니어스는 전기차 연구가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포뮬라 E 기술을 로드카에 접목시키는 것과 같은 계획은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전기차 연구를 위해선 충분한 시간과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메르세데스 비전 컨셉. 테슬라를 선두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차 개발 시장에 메르세데스가 과연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인지 그 기출가 주목된다. 사진 메르세데스 비전 컨셉.